발올림이 더 올라가가지고 120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 됐으면 이제 여기 QL 한점 찍고 대각선 방향 두점 찍고 엔터 세 번. 절대 좌표 50,5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굳이 서클이랑 해치 명령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셔서 점으로 바꾸세요. 이게 제일 편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차 마무리. 자, 마찬가지 엘엔터죠. 엘엔터 하시고 위에 거. 그 다음에 좌표는 50,150. 그 다음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 35 꺽쇠 0도. 그 다음 골뱅이 27.64 꺽쇠 40도. 그 다음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0도죠. 그래서 27.64 꺽쇠 마이너스 40도 넣으시면 되겠고. 두 개의 선이 평행하고 대각선으로 거져 있을 경우에는 위아래 각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뱅이 32.57 꺽쇠 0도. 그 다음에 골뱅이 20 꺽쇠 90도. 그 다음에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죠. 45도죠. 그러니까 135도가 되는 거죠. 21.21 21.21 꺽쇠 135도. 골뱅이 7.4 꺽쇠 90도. 골뱅이 33.94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직각으로 만들어버리면 112도에서 90을 빼버리면 22도잖아요. 22도. 그러면 180에서 22도 빼면 돼요. 180에서 22도. 전체 반에서 22도만큼만 빼주면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80 마이너스 22도면 158도인가요? 158도로 해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33.94 꺽쇠 158도. 그러면은 22도를 더하면 180도 맞죠? 그렇게 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뱅이 13.48이죠? 13.48 꺽쇠 180도. 그 다음 골뱅이. 얘도 간단하죠? 얘는 답 나와있네요. 150도. 마이너스 150도. 그래서 40.31 꺽쇠 마이너스 150도. 그 다음 골뱅이 15 꺽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골뱅이 15 꺽쇠 180도. 그 다음에 끝점 연결. ESC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 맞춰보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도형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 ESC 누르시고, L엔터. 그 다음에 좌표는 50,150. 저거 깜빡깜빡하네, 이거. 이거 바꿔줘야 돼요. 특성이 가셔가지고, 초록색 0.5. 다시 엘엔터 50,150. 그 다음 골뱅이 35 꺽쇠 0도. 골뱅이 27.64 꺽쇠 40도. 그 다음 골뱅이 27.64 꺽쇠 마이너스 40도. 그 다음에 골뱅이 32.57 꺽쇠 0도. 골뱅이 20 꺽쇠 90도. 그 다음 골뱅이 21.21 꺽쇠 135도. 골뱅이 7.4 꺽쇠 90도. 골뱅이 33.94 꺽쇠 158도. 골뱅이 13.48 꺽쇠 180도. 골뱅이 40.31 꺽쇠 마이너스 150도. 골뱅이 15 꺽쇠 마이너스 90도. 골뱅이 15 꺽쇠 180도. 그 다음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도형 그려주고요. 다 됐으면 특성 가셔가지고 다시 빨간색 0.25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수 변경하고 그 도면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DLI. 치수 다 뽑아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특성 창이 지금 뭐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다시. 그 다음에 DAL 정렬 실수. 그 다음에 각도 치수 DAN.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QL 엔터 치시고 요 끝점 찍으시고 대각선 찍으시고 엔터 3번 그 다음 절대좌표 50, 150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화살표 더블 클릭하시고 특성 여기 화살표에 형상 가셔가지고 닫고 체형을 점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왼쪽에 치수기 단축키 있죠? 요거 집어넣으세요. MT 가셔가지고, MT 명령 아시죠? MT 명령어 들어가신 다음에 영역 잡아주시고, 영역 잡아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5 정도 잡으세요. 색상은 파란색 또는 노란색. 바꿔주시고, 치수기 단축키. 여기 잠깐 주목. 이게, 공간이 작으면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간이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보이시죠? 얘를 잡아 당기시면 늘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폭을 넓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치신 다음에 DLI. 선형 치수. 그 다음에 DAL. 정렬 치수. 그 다음에 마지막 DAN. DAN 각도 치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은 아무데나 클릭. 그러니 만들어졌죠? 얘를 무브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옮겨 놓으시고요. 적당한 위치. 이렇게 해서 옮겨 놓으시면 이제 얘도 이제 카피가 끝난 거고 복사 개념으로. 그리고 다 됐으면 다시 MT 가셔가지고요. 이번에 10. 10 사이즈로 해서 숫자 2-3을 넣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 정도 하시고, 색상 파란색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2-3 넣어주시고, 2-3, move로 이동.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 얘를 감싸주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원. 원 하나 그려주시고, move로 해서 마찬가지로 옮겨주시고. 얘는 초록색에 0.5에요. 사이즈는.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뭐예요? 마무리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1번. 수호점 다리 만들지 말라고 했죠? 12.7, 25.536이니까 25 엔터라 해가지고.